이거는 일단 어. 네가 갖고 있다고 여기서 보지 말고 네. 최대한 은행에 있는 걸 다 뽑아온 거 아니야.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뽑아왔어. 그러니까 형이 갖고 있는 은행의 돈이요? 아니면 그 은행 자체가 그건 갖고 자세히 묻지 말고 그냥 은행에 있는 돈을 다 갖고 왔어 내가. 그죠? 있긴 있어. 뭐가 있어. 표정 봐, 표정. 있어, 있어. 야, 근데 원래 은행에서 이렇게 야, 놀랬지. 꺼낼까? 꺼내봐. 와, 동전 나오면 있긴 여기서 있긴 있는 거잖아, 지금. 뭐? 어, 뭐야? 대추잎. 얼마야? 잠깐만. 깜짝 놀랐지? 아, 5만 원짜리도 아니고요? 한 30만 원 되겠다. 깜짝 놀랐지? 진짜 놀랐어요. 아니, 놀랐는데, 야, 잠깐만. 깜짝 놀랐지? 나와. 야, 여기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? 네. 한 3천? 콜. 내가 투자를 하겠습니다. 1000. 아, 좋다. 1000 좋아. 어? 내가 1000만 원 우선 낼게 했다가 결국 갖고 온 게 100만 원. 어. 그냥 밥값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? 밥값? 저걸로 밥값도 모질란데. 밥값. 나도 생각이 있어. 무슨 생각이 있냐면 생각 알 것 같아요, 100만 원. 올 때마다 네. 100만 원씩 가져오려고.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계속 하고 싶다는 얘기지. 그럼 3천이면 30번을 오시겠다. 어, 30번을 오겠다는 얘기지. 네가 나랑 하기 싫다면 나 가서 끝내고. 아니, 일단 오늘 하는 거 봐서? 일단 허재 형 하는 거 봐서 결정을 하자고.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다음에 나올 때까지 뭐 어디 가서 뭐 일을 하든 만 원씩을 받든 일 원씩 받든 100만 원을 모아서 가져오겠다는 거야. 그건 내 선의를 모르냐, 그거를? 아, 이 정도면 인정을 해줘야 될 게 너 허재 형이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릴 사람이 아니야. 너 나 내려올 때 은행 많이 들렸어. 저거 한 은행에서 뽑은 게 아니야. 어? 은행마다 들려서 뽑은 거야, 저게. 일단 그럼 오늘 이거 너 좀 잘 아껴서 해봐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한 편 나오면 기름도 좀 넣어야 될 텐데, 차 기름 넣고.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안녕하세요. 포장을 하면 네네. 반값이에요? 네네. 야, 좋다. 우와. 아, 저희가 여기서 서빙 안 해드리니까 가서 직접 동호영 씨 일이 늘어난 거죠. 네. 아, 맥반석은 어떻게 해요? 제가 맥반석을 조금 준비해놨어요. 새돌 맥반석을 조금 드릴게요. 한번 그 위에다 구워서 드셔보세요. 그거 뭐 또 가격에 올리는 건 아니죠? 그냥 드릴게요. 와, 네. 그럼 저희 네 명인데. 네. 아, 1인분이 닭갈비 두 쪽이에요. 예? 네? 요만한 응? 손바닥만한 닭갈비 두 쪽이거든요, 아, 1인분이. 그게 왜 1인분이에요? 그게 왜 1인분이에요? 아, 뭐 이런 논쟁은 어느 식당에서나 있습니다. 네. 현 감독님이 가는. 주엽이가 네. 먹으면 오늘 문 닫아도 돼요. 여기 있는 뭐 닭은 거의 다 먹을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요? 와. 그러면 잠깐 4시면 네. 20인분? 20인분? 와, 진짜네. 오 마이 갓.